갑자기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어디를 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서비스 자세 잡을 때 이러고 있어. 여기 있어요. 얘 백 잡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는 잘 치는데 여기가 비어있어. 맞아, 딱 맞아. 이런 거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 잡고, 네. 네. 백그리. 더 여기 안쪽 잡고, 네.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다고? 네. 얘 패도치 더 여기. 그리고, 네. 그렇지. 자, 자세가.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 보. 상대방 쏙 넣는데 발목이 더 이쪽으로. 이거. 뭔가 너무 좀. 공격이. 벌려. 근데 여기 오른쪽 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이 오른발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롱 서비스 오면은 허벅지 힘 튕겨서 나가. 이거 맞네. 왼손 더 옆으로 빼봐. 여기 왼손은 내려. 왼손. 아, 이상한데. 아, 잠깐만요. 해봐요. 아, 이상한데? 뭔가 여자 같은데? 알았어요. 네, 여자 복싱이잖아. 네, 딱딱 치는. 상당히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지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지 캐치한 다음에 얘도 한번 하고 걸렸으면 아 이쪽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아, 그게 있어요. 그럼 내가 쩔로 길게 밀고 싶으면 이건 포인트로 잡아야 돼? 아니요. 이건 또 이렇게 쭉 미는 게 있고 하쪽으로 쭉 미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때 앞사람한테 안 걸려야 돼. 앞사람이 바로 끊으면은 바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못 잡게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사이드 쪽으로 쭉. 아, 가는 거. 그럼 이거 밀고 나서 어떻게 준비,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할까? 아? 만약에 내가 뒤가 쪽으로 밀었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잡고. 밀었다 싶으면 이쪽. 만약에 직선으로 걸었으면 저희가 맨 처음에 오른발 짚고 다시 잡는 거 있잖아요. 걸고 자. 아니죠. 이게 아. 걸고 그냥 라켓 들여놔요. 그 상태에서 공 이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오면 다시 스윙 나오고. 그럼 이거 논 다음에 또 어떻게? 앞에 논 다음에 커트 해도 라켓 앞에 있고. 아. 커트하고 라켓 드는 게 아니라 커트 했으면 또 헤어핀 올 수도 있으니까 라켓 네트 쪽에 있다가 다시 중간으로. 만약에 일로 헤어핀 짧게 놨으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 네. 자, 밀고 왼발이 앞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공 오면 한 발 넘나. 아, 오른발은 뭐. 그럼 일로 간다 그러면. 아니죠, 백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가서 네. 이렇게 했네요. 아니죠. 자, 백으로 오른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 하나, 둘. 이게 잡는 게 중요하네, 진짜. 네. 다 쉽게 하나 잡고 게. 나가고. 하나 그냥 이렇게 막 달려가면은 역동작 걸려서 반대 못 나가요.